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좀 서로 다른 그런 내용들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살인에 대한 속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살인을 당한 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면 그 피는 피해자가 발견된 지역에 전가가 된다고 1절부터 8절 사이에 3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안이 잘 유지가 될 때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죽인 자가 누군지가 오리무중이 되어 있지만 그 죄는 공동체에게 귀속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크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는 그가 속한 가족과 그가 속한 커뮤니티에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손을 털면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런 면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가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죄 없는 암소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것은 바로 순수한 모습, 깨끗한 모습, 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를 갖다가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살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목전에 명확하게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가를 받은 그 백성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이 이런 의식,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항상 흐르는 물에 그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죽은 암소 위에 제사장들은 손을 씻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그 무죄한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죄사함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해 주신 그런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각 있는 자가 없도다. 로마서 3장의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모두가 죄의 길로 갔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죄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게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함으로써 그 피의 죄의 전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이 암송아지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데
우리의 죄책감을 그 강에 씻어주시는 그런 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속의 죄, 대속의 그 피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그 의식, 그 제사의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용서에 대한 귀중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전쟁의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미움이 지배하고 있던 그 분위기, 그것을 사랑이 지배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전쟁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잔인한 것입니다. 전쟁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전쟁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앗아가는 그런 미움이 그 속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서 사랑의 꽃이 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를 아내로 삼을고자 할 때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된다. 13절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절제라고 하는 이유는 1개월 동안 여인은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에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사람, 자기를 이렇게 포로로 끌어온 사람, 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와 동시에 남편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정말 진지한 사랑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관계이겠느냐,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예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러면 종의 지위에서부터 이제 자유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자유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였는데 그 노예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이 된 사랑과 자유를 생각나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 그럴 때에 반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의 존재는 뭐냐? 전부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면 내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종할 때에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였는데 주인의 사랑을 입게 되는 그런 역전의 반전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복종, 사랑,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일단 주님에게 복종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4장 21절 23절 같은 말씀들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이 먼저 오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전쟁 가운데 꼽혔던 그런 사랑, 포로가 되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생애 가운데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경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복종과 사랑과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경험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배역한 아들 모두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뒤에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그냥 뜻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건 또 제사 의식을 언급하고 있는 그 중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처럼 죄의 전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주님, 가장 강폭한 그런 방법으로 잔인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전가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암송아지와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노예에서 사랑받고 자유를 얻게 된 그 포로 여인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을까? 자유인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역설의 진리, 노예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된 여인이 자유케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게 노예가 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다시금
노예의 길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가 되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